계속 가보도록 하죠. 진무들을 깔았으니까 일단 팔자.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어, 뭐야? 몇 시인데? 아, 오전이구나. 아니, 제기라. 밖에서 3시간을 또 기다렸잖아. 야, 잠깐만, 나 이거 좀 팔자. 담배랑, 깡통이랑. 아, 연필은 되고. Good hunting. 나 정말 캡 없다. 완전 거지네. 아, 내가 나 1300 캡이나 있구나. 거지는 아니었어요. 일단 저거부터 찾으러 가죠. 주한농 소총. 어설트 라이플. 어디냐 있죠? 다 안 끝났어요. 챕터 2까지 하고 말았죠. 이제 슬슬 시작할 때예요. 챕터 3를. 강아지들 같은데? 싫어하는 강아지들. 어? 레이더들이네? 레이더들은 뭐? 무시하고 안 되죠? 예, 구울 돼요, 모이라. 안 죽어요. 중요 퀘스트물은 그렇게 하면 안 죽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아예 저 중요 퀘스트물은 죽는 게 아니라 기절하지 않나? 기절하고 다시 일어날걸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죽어 임마.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아, 제대로 가고 있어. 저게요 지금 보이는데. 보이네요. 누구지? 누구 있는데? 아, 나 항상 에너지가 거의 단 상태에서 다니는 것 같아. 불안하게. 그죠? 불안불안하게 에너지가 반절 이상을 채워서 있는 게 별로 없어. 아, 저 에너지 채우는 걸 저걸 좀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자, 여기에요. 좋아하는 소총만. 소총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식당 안에 있어요. 식당 안에 프라임. 자, 주한롱 어설트 라이플. 이거 유니크에요. 병뚱은 500개라. 이 녀석이죠? 예, 저도 그거 아는데 그건 한번 해볼까? 하러 갈까요? 근데 그거 잘해야 돼. 잘해야지 한 번에 되지. 잘못하면 제작사에 그 열의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차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긴 것 같다.
아, 여기 아니네. 벌써 들켰어.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여긴가 보다. 자, Light on. 이쪽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밟으래요. 이걸 밟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한 번에 잘 되려나? 자, 저 치고요. 자, 떨어지고, 누르고, 떨어지고, 여기 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 터지지? 어, 터졌다. 자, 쫙쫙쫙, 가스를 타고, 하면, 뭐가 떨어지냐고요? 여기 위에 들어가 있는 책이 떨어져요. 책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저 어디로 떨어졌냐? 여긴가, 여긴가? 있는 게 떨어지거든요? 아, 이쪽이구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떨어져요. 여기로 떨어졌죠? 미니액이랑 뭐 이거랑 테슬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고요. 예, 이제 모르다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매로 나가요. 그래서 다시 불러와. 매매로 나간 다음에 불러오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누르면 뿅 후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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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떨어지면서 이걸 철판을 누르면 저 뭐야 저게 발사가 되고 발사되면서 예 하나 두 개 세 개 내치면서 저거 치고요 뻥 터지고 그러면서 저기에서 수류탄이 지금 밟히고 그 수류탄 폭발로 인해서 가스가 터지고 가스가 터지면서 예 떨어지죠. 책 두 개나 있어요. 미사일도 있고요. Light on. 아브락소세제가 저기 어디 있어 있더라? 딴 건 모르겠고 아브락소세제만 가져가면 돼요. 자, 슈가방도 있고요. 슈가방도 중요하지. 저게 울트라제트를 만드는 재료라 울트라제트가 정말 좋거든요 성능이. 게다가 중복이 돼서 제트하고 울트라제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두 개가 중복이 돼가지고 이게 몇이 늘어났더라? 완전 많이 늘어나요. 다른 거 얻을 필요 없고 슈가밤이 가장 중요해. 아브락소세제도 얻기 싫으면 그냥 냅두고 슈가밤만 가져가면 돼요. 재료는 나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모으는 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거를 즐기는데 나 이게 재밌어. 수집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게임의 특징 아닌가요? 특징? 특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 자 나가도록 하자. 어? 그건 그렇고 주한농을 얻었잖아? 여기다가 좋아요. 저긴데 일단 가기 전에 집을 얻도록 하죠. 저게 집 얻는 게 이게 되게 굉장히 편리한 집이거든요. 이게 이게 프라운 뉴베가스 할 때도 이런 집 있었죠. 그 제작자가 만든 그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열쇠가 바로 안 줘요. 열쇠 바로 안 줘요. Looking for the key? 열쇠를 찾고 있나? 파인딩! 좋았나. 뭐 어쨌든 저거 퀘스트를 해야지 줘요. 그냥 어깨는 안 해놨어. 자 가보죠. 저 집의 유용성은요, 아이템을 지 맘대로, 아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가 다 그 해줘요. UV인가? 그럴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뭐 하이드아웃 UH인가? 저 위치를, 위치에 가장 가까운 데를 일단 여기죠. 걸어가야 돼요. 어차피 아 이거 총 고쳐야겠는데? 총이 가면서 얻는 것도 조금 있어요. 탈론, 특히나 탈론 컨베이어 나무가 주가 되죠. 노래도 참 좋은 것 같아. 뉴베네. 아 뉴베네. 어 이거는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인데? 자 여기 하고 여기 테이프가 있어? 어 야야야 앉는 게 아니라 이걸 집으라고. I almost had them. 난 거의 그들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멀리 가야 되죠?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가려면 예 볼트 100에서 길 따라서 가죠. 아! 아이씨 내 에너지도 없었겠구만. 이 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야 뭐야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거대 파리 같은 놈아. 파리가 이렇게 커졌어. 아 이거 어차피 거기 아니야. 어차피 거기가 지금 여기 아니야. 엥씨. 이쪽으로 지금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죠. 끊어져 있죠. 그렇다는 건 물로 해서 가야 되나? 아
이렇게 연결된다 없나? 대지로?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타겟 셀렉티드. 아유, 한 번에 안 죽잖아. 아!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Warning. Critical injuries detected.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Major injuries detected.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Major injuries detected. Oh man. Warning. Major injuries detected. Warning. Critical injuries. 자, 이쪽으로 가죠? 근데 갈려보니까 물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방사능이 엄청나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들어오면 안 돼. 최대한 물에 안 닿아야 돼. 아이, 내려가기가 어렵네. 자, 이쪽으로. 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씩, 하나씩. 자, 점프. 물에 안 달려고 진짜. 아, 물에 닿으면 방사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뉴베가 뉴베가 이 폴아웃 3에서 이게 얼마나 지난 세계관지 기간이 혹시 아시나요? 기간이 얼마나 지난 세계관지. 엥? 아, 3년밖에 안 돼? 거의 동시대 사람이구나. 그 여기 영웅 주인공하고 저기 주인공하고. 야, 거의 저녁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온 김에 다 일단 먹어야 되긴 하는데. 저게 다 읽어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제가 납치당했나 뭐 죽었나 그래요. 어떤 사람의 그 아내가. 근데 그게 탈론 뭐 걔네들이 아마 죽였던 거 그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추격하는 거야. 이 남편이 추격해가지고 걔네들을 아마 걔네들한테 복수를 할 거예요. 복수를 하거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원래 살던 거죠. 그러니까 걔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에 원래 살던 애야. 그 아내랑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걔를 만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걔가 자살할 거예요. 스스로가 자살하는 시체가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시체에서 뭐야?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저 열쇠를 얻는 거거든요. 밴 시스템 온. 라이더. 어?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밴 시스템 온. 36발이나 돼. 들어가는 게 좋죠. Back system activated. 수류탄 던지려고 하지. Back system off. 어?
야, 진짜. 어? 너 뭐하냐? 헤드샷 맞춰달라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야, 거기서? 담배 뭐 만드는 방법이 있나 보죠? 자, 여긴데요. 베리먼드, she's gone. 아, 그녀가 납치됐는데, 납치된, 잠깐만, 스토리를 좀 볼까? I've come far. 멀리까지 따라왔다. 그녀가 다 죽은 걸 보기 위해. 이 나쁜 놈들은, 항복한 그녀를 죽였다? 이제 어떻게 사냐? 그녀의 더 이상 웃는 얼굴 볼 수가 없어. 아름다워.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나는,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그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죽였대요.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얘는 누구냐? 누구인데? 아, 아웃캐스트들구나. 아직도 멀리 가야 돼. 아, 되게 멀네. 이제 집 얻기가. 이게 그래서 뉴베가스에서는 이게 플러스리 버전도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뉴베에서는 원래 그것도 퀘스트가 있었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예,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되는 것도 있었어요. 페드로에서 빠른 저장을 못해요. 페드로는 F5가 안 먹히더라. 얘 여깄다. 도미닉. 얘가 걔인데? 납치해가는데? 아까 이서는 얘가 그 자기 와이프를 노예로 만들고 아주 그 처참하게 죽였다고 됐죠. 근데 얘가 지금 죽어 있어요. 얘가 사는 애인가 봐. 이거 버리고 나들이 복장. 프라이. 저기 있다. 저장만 하고요. 헤이 친구, 복수 한 것 같은데. 뭘 원해? 날 가만히 놔둬. 얘인가 봐. 난 당신을 찾고 있었어. 당신의 노트를 발견했거든. 당신이 발견한 그 뭐 죽었다는데? I lost her gun. 뭐 그냥 죽었고, 날 자기를 다 가만히 놔두래.
자. 자살하는군요. 조용하게 75까지 올리고요. 아, 80까지 올려드리고. 자, 소리 1 올리고. 여기서 이제 8짜리 얻을걸? 예, 이제 8 됐으니까 좀 괜찮은 거 얻을 거예요. 총잡이 등급마다 15% 방패막이 저항력이 최대치로 상승한대. 질서의 수호자 청부사의 협자 우수한 학생 이건가? 아닌데? 이해력 여기 있네요. 이해력 폭이 있으면 스킬체크를 읽을 때마다 1점 추가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살했죠? 아, 이거는 모드예요, 모드. 집 모드인데 집을 얻기 위해 한 모드죠. 자, 킬을 얻었으니까. 레디에이션 디텍티드. Please wait. Radiation dispersed. 자, 다 어두워요 지금은. Light on. 자, 스위치로 불 좀 켜고요. 이거는 전력은 무한이라 내가 뭘 할 필요는 없어. 자, 불 좀 켜고. 여기도 불 좀 켜고요. Light off. 자, 불 좀 싹 다 켜죠. 불. 아닌데. 예, 여기 이거는 전기 승층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뉴베에서는 그 전기 쓰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핵분열 관련 직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자, 여기도 씨앗 같은 거 심을 필요 없이 다 있죠. 기본으로 되게 편해요. 불 어디냐? 켜고요. 이 안쪽에도 불이 있을 텐데. 하지만 예, 여기에 끝이 아니죠. 여기 내 방이고요. 굉장히 좋죠. 예. 여기 비밀 무기. 비밀무기 돼. 뭐 M4 매스키 뭐 US 뭐 있어요.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 여기 그 누카콜라 밴딩머신 있고요. 여기 뭐 버섯 키우는 거. 여기 뭐 거치기 예, 제대로 쫙 나아지죠. 이거 냉장고 이거 지금 뭐 많아요. 아머 웨폰. 하지만 결정적인 건 이거죠. 세트를 누르면 비밀의 문이 열려요. 비밀방이. 그러면 이거 비밀방이 열리고요. 자, 여기서 비밀방을 두 군데서 세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이 비밀문은 바로 텔레포트 디바이스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외부에 이제 적을 뭐 지을 수 있는데 적들이 침입하거나 하면은 이 퀘스트가 또 있어요. 예, 이걸로 이제 뭐 조종을 한다거나 그런 거고요. 버블헤드요? 버블헤드 그거 저거 내가 해놓은 거예요. 포성 프로맨님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제 무기 전시 자기가 직접 들어서 전시하는 데고요. 뭐야? 아니 왜 이래 얘네들 가끔 이러더라. 이거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저장 이렇게 해주고요.
맨메뉴로 가. 다시 로드를 해. 그래도 그러는데? 에, 냅둬. 이거 문 닫아. 요새 마네킹 쓰지도 않을 건데. 문 닫아. 이거 문 닫는 게 있을 텐데. 어? 문 닫는 게 있을 텐데? 문 닫는 게 없나? 어, 물이다. 깔끔한 물. 얘네 마네킹이에요. 아, 근데 이거 위치가 좀 버거점 나와있네. 여기가 드디어, 여기 메인 그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무기 진열대와 총알 진열대. 무기 진열대와 총알 진열대에요. 뭐 총알은 꽤 많이 조금은 있죠. 조금씩 몇 개씩 이건 있죠 지금. 보통 모드를 깔고 하면 총알도 무게 있는 모드를 쓰기 때문에 이 총알을 여기다 놔두고 자기가 쓸 총알만 딱 가져가요. 무게 때문에 여기가 되게 편한데 난 안 쓸 거고. 이 버블헤드는 버블헤드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예, 재료별로 싹 다 정리가 돼요. 재료별로 싹 다 정리가 돼요. 여기도 총알별로 싹 다 정리가 되고요. 자, 일단 예, 물건 좀 가져와 볼까요? 이거 일단 가지고요. 집에 가야죠. 짐 가져와야죠, 짐. 짐 가지고 짐 가서 텔레포트 하면 돼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짐을 싹 다. 무게가 얼마나 되려나? 꽤 많이 나갈걸? 이렇게 싹 다 일단 다 가져가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싹 다 가져가요. 그냥 있는 거 싹 다 가져가면 돼요. 다 가져간 다음에 자, 인벤토리 창에서 무기쯤에 아, 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영어로 된 뭐가 텔레포트 디바이스 있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그러면 언더그라운드 하이드아웃. 아, 책 읽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네. 아니, 근데 일단 보여주고. 여기 책 그 놓는 데도 있어요. 여기 책 있죠? 여기 그 책을 놓으면은 이 책을 쓰는 이렇게 책이 딱 나와. 어떤 책인가? 일단 나 나중에 다 읽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가 어디냐? 컴퓨터에 대고. 자, 슬롯 아이템 아미니션 됐고, 익스플로전, 워터 리퀴드, 푸드, 메디컬 서플라이 일단 놔두고, 메테리얼 다음에 북 그리고 정크. 자, 이렇게 해놨어요. 어? 저 웨폰은 없었나?
아, 웨폰 없구나. 아, 저기래. 웨폰은 내가 직접 넣어야 되는 거네. 또 불 꺼져 있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어, 맞아.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다시 왜 이렇게 불이 꺼졌냐? 왜 다시 불이 꺼졌냐? 예, 지금 무드예요. 그래서 여기 웨폰 슬롯에다가 자, 스몰 웨폰 우다다다 우다다다 들리죠? 자, 에너지 웨폰 그리고 헤비 웨폰 밀리 웨폰 이렇고 하면 무기 하나도 없죠 이제? 이건 유니크 무기고요. 어? 쇠몽둥이 핏핏맨 루가 어? 커스텀 볼트 웨폰 월 유니크 아닌가 본데? 아 이거 이름이 이름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아, 이름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번트 밀리 웨폰. 자 아까 내가 했던 건 스몰 웨폰들이죠. 올드 페니스랑 조한농. 이거는 여기에다 넣으면 여기는 유니크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유니크만 그러면 유니크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두 개 다 쓰니까 여기다 놓을 일은 필요 없고 자 칼 하나 가져가야죠. 중고장교 이거 배고파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자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하고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 여기 안에 병뚜껑 찌레랑 환방석 연료 요거는 옷이야 옷 옷 내가 입고 있는 것까지 예, 다 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일단 내가 입을 거를 여기다 빼놓고 차양모자, 보안관 코트, 행운의 선글라스 다 빼놓고 자 액세서리 끌어오지. 자 라이트 헤비 파워 아머 이러면 의상도 아무것도 없죠. 자 구급품도 먹을 것도 저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좀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것도 슬롯 하고요. 아 이건 딴 거구나. 기타 없나 기타? 어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넣으면 돼. 전쟁전화폐 전쟁전체 담배 뭐 어디 됐어. 자 저기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밑에 바닥 있어요. 바닥 가면 홀로그램 시스템을 구비한 중앙 시스템 장치가 나오죠.
여기는 직접 써보면 알아요, 뭔지. 아, 일단 나 딴 건 모르겠고 이 자동으로 그 정리해 주는 기능 있죠? 그것 때문에 썼는데 일단 소리를 좀 하죠. 오케이. 자, 지뢰, 지뢰, 지뢰. 그리고 책 읽고요. 책 다 읽어요. 거짓말, 쿠키스타일. 화살 스킬이 2점 상승했습니다. 다 읽어요. 자, 그리고 에디드 오 루카 콜라 아이스 콜라로. 그다음에 필 이게 루카 콜라 그 병 있죠? 병을 빈 병을 갖고 오면은 루카 콜라로 바꿔줘요. 다람쥐 우유는 왜 있냐? 근데 루카 콜라 이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넣어놔. 차가운 루카 콜라로 바꿀 필요 없고. 자, 음식도 아까 제가 다 그거 했죠. 자, 슬롯 워터 리퀴드 포드 슬롯. 아, 이거 자동 문 열리는 거 귀찮아 죽겠네. 자, 세팅으로 가서 자동 언나 베드룸 자동 오토 도어 아 오토 도어 이네이블. 자, 꺼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동으로 좀 닫히지 말라고. 아, 이건 또 그러네. 화장실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 그쵸? 그러면 구급품만 다 해놨고 아, 뭐야 이거. 책이 그대로 있는데? 이건 아니지. 예, 저기는 동료들 저기에 머물게끔 하는 건데. 아, 나 책 진짜. 아, 잠깐만. 모두 가져가. 이거 저기다 놓자. 아니, 안녕하세요. 다 본 책은 여기다 놓죠. 옷장에다. 아, 옷장에 놓지 말고 뭐 어디다 놓을까? 쓸데 없는데요. 응? 금속 부품이 있네. 초반에서 접착해서 있고요. 뭐 어쨌든 여기다 넣어놓죠. 이거 뭐.. 아유 됐나? 이러면 깔끔해졌겠지? 아, 뭐야 이거.
잠깐만요. 저거 왜, 아 저거 왜, 왜 있지? 이제 없을걸요? 응, 됐어. 자, 깔끔해졌어. 총알 필요 없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잠시만요.